안녕하세요. 가난TV 이승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곳은 바로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입니다. 지금 웬만큼 펜스도 걷은 곳도 있고 아직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곳도 있지만 준공 입주를 앞두고 거의 다 완공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변이고요. 준공 입주일이 이제 8월 21일입니다. 준공 예정일이 8월 21일인데, 일단은 지금 준공 예정일이라고 해서 그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입주 개시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산 해링턴 스퀘어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용산역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는 바로 앞에, 용산역 바로 앞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용산역 바로 앞에 더 센트럴과 트루저 서밋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고요. 주상복합아파트라서 1층과 2층은 상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층은 커뮤니티 센터, 각 동마다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4층은 정원, 그리고 5층부터 이제 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총 5개의 동으로 들어서게 되고, 지금 5개 동이 각 평형마다, 호수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층에 이제 6개의 호수가 있고요. 한 층에는 39평부터 57평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57평은 102동밖에 없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57평 세대가 가장 적어서 굉장히 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이제 파크웨이 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는 지금 아직까지는 조성이 안 됐는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아스테리움과 바로 앞에, 그리고 시티파크 바로 앞쪽으로는 파크웨이 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해링턴 스퀘어에서 파크웨이 공원뷰를 바라보게 되는 세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세대가 있고요. 저쪽 남쪽으로는 이제 한강이 보이는 세대가 있고, 한강이 보이지 않는 세대가 있겠죠. 이쪽으로는 이제 업무동입니다. 업무동이라고 해서 이제 오피스텔 한 동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사무실, 사무용 오피스텔 한 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는 주거용 아파트는 없고요. 그래서 대로변에 연접해 있는 것이 바로 업무동 시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동은 주거용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나안도 이제 기존에 있는 이촌동 첼리투스 단지 내에 있는 사무실과,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하나의 사무실을 더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1층 단지 내 상가 84호점으로 입점을 합니다. 그래서 해링턴 스퀘어 전문 부동산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중개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용산 공고 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용산 공고입니다. 여기는 이제 102동과 103동이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 전세 반전세 물건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반전세 언제든지 제게 문의 주시면 제가 좋은 물건으로 연결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말이다 보니까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구경 온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입주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쪽으로 입주를 계획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많이 오셔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02동이에요. 이쪽이 102동, 앞쪽이 101동. 정남향으로 남향이 많이 비춰지는, 채광이 이제 잘 들어오는 세대가, 물론 다잘 들어오지만 특히나 이제 101동하고 102동은 앞에 이제 동이 없기 때문에 채광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세대 내부에 이제 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점검들을 하고 있어서 불을 다 켜놓은 상태예요. 저녁에도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세대 내에 전기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는 이제 입구예요. 입구고.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는 굉장히 채광이 좋죠. 반대쪽과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뭐냐면 원래 기존 조합원이었던 신용산 교회가 새롭게 교회로 공급을 받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용산 교회 들어서게 되고요. 그대로 조합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기존 조합원이었으니까 공급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산역을 가는 길은 어떠하느냐? 사실 도보로 이동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도보로는 용산역까지 10분 이내. 용산역에서 무엇이 있느냐면, 일단 뭐 면세점이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면세점이 있고 아이파크몰이 있어요. 현대 아이파크몰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전자기기 파는 전자상가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마트도 있고요, CGV도 있고, 굉장히 주변 인프라가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는 주변 인프라가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단은 학군이 이제 중요한데 학군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군에 이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은 이제 이사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푸르지오 서밋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업무동 시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업무동 바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단지에서 해링턴 스퀘어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도보로 걸어서 용산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역 주변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10년 만에 모든 게 천지 개벽이 됐습니다. 더 센트럴, 그리고 아스테리움, 그리고 아무래 퍼시픽, 그리고 헤딩턴 스퀘어. 이제 이 앞쪽에 5구역들은 다 이제 철거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는 또 업무동 시설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존치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다 이제 철거가 이루어지고 이제 한동이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고요. 한 번 더 헤딩턴 스퀘어 단지 옆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모레퍼시픽 건물 뒤쪽으로 헤딩턴 스퀘어 단지로 갈 수 있습니다. 가는 길이 있고요. 주변 인프라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산역 외에도 아모레퍼시픽 이제 지하 상가 그리고 1층 상가도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오설록이라든지, 그리고 지하에도 다양한 카페와 먹거리가 많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강노동 주민센터예요. 여기 독서실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또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스테리움, 여기 아스테리움이고, 이제 바로 해링턴 스퀘어 단지 내가 들어서게 됩니다. 입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어딜 가든지 교통편은 좋아요.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리고 자차를 이용해서 뭐 파주 일산 방면이라든지 강남 방면 또는 시청 방면 어디든 가기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
다시 또 해링턴 스퀘어 앞으로 온 거예요. 이 주변에서도 뭐 일방통행 없이 계속해서 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길을 잘못 들었다 그러면 또 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링턴 스퀘어 단지가 또 나왔습니다. 앞에 용산공고예요. 용산공고. 그리고 다시 이제 102동과 103동 사이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입구예요. 바로 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개해 드릴 수 있는 물건이 전세 물건과 반전세 물건이 꽤 있습니다. 일단은 39평부터 43평, 그리고 48평, 그리고 57평, 이렇게 4개의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입니다. 각 평형마다 여러분들에게 전세, 반전세 물건 소개시켜 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준공 예정일이 2020년 8월 21일이지만 그때부터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 개시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실 때 이러한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어디에서 이제 거주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이제 이런 입주일을 반드시 숙지하셔야지 지금 계신 곳에서도 집주인과 서로 상의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점을 미리 저와 함께 공유하고 상담받으시고, 그리고 요 해링턴 스퀘어 계약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가나안TV의 이승환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동부이천도 셀립스 단지 밑에도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지만 해링턴 스퀘어 1층 84호점으로도 단지 내 입점하는 부동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TV의 이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